안녕하십니까,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바다의 달팽이 혹은 바다의 토끼라고 부르는 군소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도 우리가 모르는 굉장한 비밀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 촉수가 총 두 쌍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촉수 같은 경우 큰 촉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바다에서 봤을 물 안에서 봤을 때 토끼 귀를 닮았다 그러는 그 촉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냄새 후각을 맡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촉각을 드러내는 이 위에는 위에 더듬이는 그냥 뭐 앞에 전방에 적이라든가 먹이라든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군소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지면은 보라색 물을 쌉니다. 근데 이 보라색 물이 그 오징어들 먹물처럼 그렇게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얘를 꼭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입에서 싸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이 호흡기관이 등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등 위에 아가미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등 위에를 확실하게 내장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얘를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몸 자체가 90%가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삶아버리면 엄청 쬐깐해집니다. 그다음 이 보라색 먹물을 쏘는, 먹물이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얘들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네 이거는. 지금은 군소가 이제 날이 따뜻해질수록 알도 가지고 있지만 독소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장은 다 제거해 주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뭐 알이라 그래서 먹고 막 그러면 진짜 큰일 나버리기 때문에 안에 웬만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완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냐, 군소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뭐 내장을 까도 되지만 등 위에서 까면은 정말 숨은 거 없이 다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꼭 등 위에서 따줘야 돼요. 정말 이 점액질이 기분 나쁠 정도로 미끌미끌거립니다. 어우, 진짜 웬만해서 손질하면서 기분 나쁜 적은 별로 없는데 얘는 또 손질하면서 기분이 나빠질라 그럽니다. 이 군소를 제거할 때는 내장과 알을 그다음에 독소를 다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모른다 그러면 그냥 내장을 다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깔끔하게 그냥 다 드러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지장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 군소 손질이 끝났을 때는 여기에 보랏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손질이 아직 잘못된 거니까 다시 손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깔끔하게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수산물을 리뷰하는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달팽이, 바다의 군소, 뭐 바다의 토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어마어마하게 크던 애기들이 삶아놓으니까 조망만하게 돼버렸습니다. 정말로 일반 달팽이라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식용 달팽이라고 그래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생긴 게 굉장히 못생겼고 혐오스럽게 생겼지만은 우리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영양소가 좋고 뭐 한약 약품으로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노벨상으로 이제 파키스병이랑 그다음에 신경계 쪽으로 얘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효능이 좋기 때문에, 자, 얘네들의 효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다르게 염증 치료에도 굉장히 좋고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남자들 스태미너 그리고 여자들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는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피부 미용 쪽으로도 굉장히 지금 발전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지금 어떻게 저는 화장품을 그쪽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걸 다 요리가 됐으니까 삶아서 왔는데 이제 한번 직접 썰어가지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반으로 갈라봐야 됩니다. 혹시 독소 같은 것들이 남았을 수도 있어서.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따는 게 아니라 등 위에서부터 따면 정말 깔끔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등 위에서 다 제거를 해주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군소의 이제 제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봄 시즌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때가 등치가 또 가장 클 때라 저는 한 4월달 그다음에 5월달 이때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도 이 중국집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뭐 탕수육이나 뭐 양장피 뭐 발보채 그런 데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도 나가기 때문에 뭐 조금 재료를 고급지게 쓰는 그런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군소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모르고 먹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근데 직접 먹어보고 이 식감을 알 수 있다면은 그 음식이 왔을 때 그때도 확실히 이제 눈치를 챌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지만은 먹어보면 또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쪽에 저는 이 더듬이 쪽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듬이 쪽은 좀 제거하겠습니다. 자, 군소를 한번 썰어봤습니다. 자, 군소가 이제 익었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냐면 이 노루끼리한 빛이 날 때입니다. 노란색으로 조금 이렇게 변했을 때 이때가 군소는 다 익은 겁니다. 자, 이게 내장은 이제 깔끔하게 제거됐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얘는 이제 독성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보다는 안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식감을 표현하자면 질긴 스펀지? 그러나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조금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고무줄 하여튼 뭐 고무줄 같은 뭐 그런 식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식감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먹어봐도 이렇게 크게 썰어 저는 작게 썰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큼박큼직하게 먹는 편이라 그리고 내장을 다 제거를 안 했을 때는 정말 먹기 어려운 그 역겨운 냄새들이 나는데 내장을 다 제거해버리면은 그냥 바다 향뿐이 안 납니다. 어? 이거 내가 바다 씻고 있나? 뭐 그 정도? 근데 이 군소가 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알을 한 1억 개 가까이 알을 넘다는데 근데 그 1억 개를 그 많은 군소들이 1년 동안 놔버리면은 지구가 한 2m 정도 두꺼워져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바닷속이. 근데 또 조물주가 그러지 않게끔 뭐 불가사리나 고동들 그다음 성게들이 얘 또 알을 주 종목으로 먹고 있으니까 충분히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 이렇게 잘라가지고 시장에 찍어 먹어도 맛이 있지만은 얘네들은 또 얇게 썰어가지고 정말 채썰 쓰듯이 얇게 썰어가지고 회무침을 해놓으면은 또 이게 또 그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오늘은 회무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찍지 않고 먹으면은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 근데 저는 그냥 뭐 자주 먹어봤던 거라 뭐 술안주에는 뭐. 금방 목에 안 넘어가고 술안주는 좋습니다.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 소주 한잔 털어놓고 그냥 계속 씹으면 돼. 근데 이게 군소가 다른 거에 비해서 빨리 씹어가지고 넘기면은 이게 착착착 방송이 연결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루 종일 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으니까 이 제철에 나는 음식들은 뭐가 돼도 뭐 다 기본은 다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시장에 가시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두 마리라도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아까 이런 사이즈 뭐 세 마리에 뭐 만 원? 뭐 그 정도로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 제철 때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